자, 두 명 사이 뒤쪽으로 내쳤고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딩! 있어요! 슛! 골! 선취골 보은상무 코너를! 네, 이번에 우측으로 나갔던 패스를 굉장히 네. 안쪽으로 효율적으로 넣어줬고요. 권한을 선수 끝까지 볼을 지켜내면서 아 슈팅까지 연결,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른 시간에 보은상무가 정말 귀중한 득점을 먼저 넣었습니다. 김희수 선수가 빠르게 오버래핑에 가담을 해주면서 크로스가 올라갔고 권한을 선수 여기서 일단은 자리를 지켜내면서 이겨내고 슈팅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뭐 득점을 넣는 그 과정 속에 권한을 선수의 이 하프라인부터의 드리블과 패스까지 그렇죠.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제 볼을 살짝 띄우면서 네. 그라운드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영리한 모습들을 네. 공이 멈추기 때문에 다시 볼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권한을 들어왔습니다. 왼발 아, 슈팅! 네. 아, 자, 바로 이런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두 점차 리드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권한을 선수가 공간으로 잘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아, 윤영글 선수가 굉장히 이번에는 좀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감탄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선수가 보니 뭐 네. 대표팀에서도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경기에 오늘 선발 출전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한을 선수의 노련미를 또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바로 곧바로 드리블. 네. 다른 선수들은 이제 달리다가 계속 멈추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권한을 선수는 끝까지 드리블을 한 이후에 슈팅 그리고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이런 장면에서 윤영글 자 안상미 권한을 슈팅! 골! 권한을 오늘 경기 해트트릭 스코어는 4대2입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들 아 한 박자 빠른 슈팅이 나오면서 아 윤영글 선수가 반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한을 선수가 오늘 한다면은 경주로서는 후반전에 다시 한번 두 골 뒤지는 상황이 됐네요. 자, 권한을 선수가 네, 아 정말 가...